그자가 정보를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부터 하죠. 당신 얼굴을 알아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알아내지 못한다면 경성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. 영진 씨도 같이요. 각오하고 있어요.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놀랐어. 내가 관동군 헌병대에 뭔가 밉보인 게 있나.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. 김원봉이한테 걸린 현상금 혹시 죽여도 상관없는 겁니까? 뭔가 정보가 있나? 죽여도 현상금에 상관이 없는지, 현역 군인도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이 두 개입니다. 관동군 무라이 소자란 놈이 왔다 갔는데 그 놈이 경성에 있는 밀정의 정보를 갖고 있어. 확인된 겁니까? 현상금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게 확실해. 현상금이요? 김원봉 말이야. 김구의 밀정과 김원봉 둘 다 경성에 있다는 거야. 근데 이 새끼가 머리를 굽냐. 내 생각엔 밀정의 정체는 알지만 김원봉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게 분명해. 현상금의 눈이 멀어서 시선으로 김원봉을 잡으려는 거야. 이봐 후쿠다, 갑자기 튀어나온 놈이 김구의 밀정과 김원봉까지 한 번에 잡으면 우리 법무부는 진짜 닥쳤던 개들.